이게 다 귀신 탓인가, 조상 탓인가. 혹시 사장님 형제뻘 되는 분 돌아가신 분안 계세요? 아버지랑 그 분이랑 제일 많이 지금 사장님한테 와 있어. 너무 찌꺼기하고 같이 오는 거야. 우리 신시가장 최씨 명당을 보니 우리 대주님 재주는 많고 재간은 많으나 일을 해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마음은 여려서 남 좋은 일은 다 시킵니다. 저도 못 받아온 내가 받을 게 있어도 못 받아온다고 대답 좀 하소. 맞으면 맞다. 그렇습니다, 신조 선생님. 그렇다고 고집행위는 얼마나 세노? 신시가정 옛날이라 그에 즉 재물자랑 벼슬자랑 하던 가정이 분명하고 근데 이 가정이 명이 없다. 신시가정이 남자들이 명이 짧다. 그렇다 보니 대주도 명이 짧아요. 그 명이 짧아서 일찍 죽는 게 아니고 일찍 안 죽게 하려니까 돈을 벌어도 까먹기 바쁘고 재주는 있어가지고 또 일을 끊어줘도 또 시작은 잘해.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잖아. 들면서는 40대 후반 10년 전부터 이렇게 본다 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올한 해도 작년에도 이제 재작년에도 뭔가를 해가지고 시작은 하라 했으나 작게 시작은 했으나 또 내리막을 타는 격이고 올해부터는 운세로 치면 좋은 운이 들어왔으나 벌써 너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찌꺼기하고 같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은 바빠. 대주님이 뭔가를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걸 해볼까? 뭔가 이게 아니면 저거 뭘 해볼까? 변동은 계속 들어와. 올해 운세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새롭게 하든 안 되는 것도 되라는 운세는 있으나 이미 뒤에 너무 처져 있는 거야, 기운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갈라 해도 옛날 같지가 않아. 아빠 마음은 옛날처럼 하면 되겠지. 하면 되지. 끙끙거리지 마라. 내가 너거 다못 살리겠나. 바꿈기겠나. 걱정하지 마라.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나가면 그게 잘안 돼. 힘들어.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막혔을까? 고민하죠. 이게 다 귀신 탓인가, 조상 탓인가. 맞지요? 조상 탓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정을 둘러보니 사장님 부친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앞을 쓴다.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많이 앞을 쓴다. 생계는 저는 대리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아들이고, 기대는 것도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도리를 다 못하고,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네가 이래 살겠나. 부친이 그래서 제일 많이 눈물 짓고 앞을 써요. 털털하고 긍정적이면 눈물도 많다, 대주가. 제가 작년에 해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저희 집사람은 가게를 하고 있었고 장사도 잘 되는 가게였고, 근데 이제 제가 집사람도 힘들고 이러니까 제 일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만해라. 이래갖고 지금 가게 문을 닫은 지한 1년 다 돼가는데요. 제가 해난 일의 결과물이 약간 늦어져갖고 뭐 오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아까 그랬죠. 재주는 많고 잘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다 퍼주는데 사장님 뭘 해놓으면 남이 먹지. 사장님 먹기가 되게 힘들다. 그게 조상 바람. 그래서 부친이 제일 먼저 들어서고 혹시 사장님 형제뻘 되는 분 돌아가신 분안 계세요? 형제야, 뭐 그게 사촌이든 뭐든. 형제는 없지. 그 이제 그한분 계신데 어릴 때 고아를 이제 저희 집에서 좀 이런 많이 키웠던 집안에 돼가지고 이제 아재라고 우리 경상남말로 아재 아재아이라는 그 형제가 지금 이렇게 한 아재가 있습니다. 집에서 장가도 보내주고 그 아재가 이제 자살했는데. 그 숙모가 좀 잘못 따라갖고 이제 내 등에서 죽었지. 약을 먹고 내가 걷고 뛰는데 내 10몇 살 때그 밤바닥이 부들부들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아재. 그래, 이제 왜 그러냐면 아빠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형제인지 아버지인지 형제 맞습니다. 배달 고아지만 형제라고 했습니다, 어 실제로. 그 사장님이랑 아니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쵸? 그래서 그 조상이 쉽게 말을 하면 성씨는 우리 신씨가 아니겠지만 우리 집안에 입양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죠.
업동이로 들어왔잖아. 그래서 아버지랑 그분이랑 제일 많이 지금 사장님한테 와 있어. 왜? 아, 억울하다고. 조상도 억울하고. 쉽게 말을 하면 그게 사장님도 자꾸 억울한 일이 생겨.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일들에 자꾸 오해 살 일, 억울한 일, 이런 게 사장님이 자꾸 쳐. 근데 내 마음하고 상관이 없이 아무리 잘 가도 그게 조상 바람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올해는 새해 문서를 잡고 마지막 사장님한테는 운이야. 대운이라면 대운이고 성주운이라면 성주운이야. 그래서 뭔가 깃발을 꽂고 다시 일어서라. 돈도 벌어보고 뭔가 모든 게 흩어졌으면 바로 새우라는 운세가 지금부터 들어오는데 이 기운하고 같이 막 들어오니까 뭐가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그게 작년부터 바람이 다 부는 거야. 아까 그랬죠? 작년, 재작년부터 바람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이걸 걷어주지 않으면 사장님이 아무리 밀고 나가려고 해도 힘든 거야. 그래서 올해는 아까 사장님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관제수, 십일수, 오해 살리.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신씨가 한게 아니고 누가 박씨가 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에 내가 만들어도 자기를 배제를 시키든. 그게 뭐냐면 사장님이 아니 사람은 모든 기운이 있잖아. 내가 재수가 좋을 때는 가만 앉아서도 이쁘다 이쁘다 좋다 좋다 막 붙어. 근데 내가 재수가 없을 때 운이 나쁘거나 이런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가시처럼 뾰족뾰족하다 생각을 해. 그럼 상대들도 너의 재주나 뭐 모든 게 너무는 좋지만 이것만 탐나지 끼워서 같이 안 가려고 충돌이 계속 생기거든. 안 치려고 서로. 이런 기운에서 지금 밀당이 계속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된다 해놓고도 그게 딜레이가 되든가 자꾸 오늘 내일 하면서 쉽게 뭔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3월, 4월 업력으로까지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바람은 좀 걷어주고 사세요. 그렇지 않고는 다된 밥이 재불인다. 그래서 내가 신시가정이 그래 빌든 집이라 했잖아. 그걸 네가 원래는 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일이 좀 풀리면 우리가 조상도 천도하고 할 거잖아. 그때 신주단지도 다시 그 불사할머니 네가 모셔야 아빠가 잘 된다. 그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 그치. 그런 기운이 없으면, 뭐, 어머니 하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게.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 내 사주에 그게 없으면. 근데 그게 자꾸 눈에 밟히지. 그게 뭐냐. 아까 신시가증 명주는 할머니가 니한테 많이 간다. 니가 날 부르고 날 청해라. 아까 설명했지? 그런 의미야. 그럼 마음속으로 할머니, 저기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주하고 의논해서 제가 다시 모실게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많고, 제가 물려받아서 다할 테니까, 잘할 테니까 대주 길 열어주세요. 시집단지 할머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십니다. 안 계시지. 그냥 단지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늘에 어머니 거기다가 물 떠놓고 계시더라고. 시집단지 위에다가. 어머니는 그게 신이 보이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도 그냥 일반 중생이니까. 그지? 대신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너잘 돼야 되는데. 다 말은 안 해도 어머니 뭐 직감 없겠나. 아무리 편찮으셔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물도 한번 떠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시집은 이 공주를 없이는 쭉 이렇게 끼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어머니가 그래라 하니까 아빠가 지금껏 큰 우환 없이 그래도 이만큼 올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이 조금 딜레이는 돼도 하나씩 해결될 거니까 있는 거 다 이제는 새 출발한다. 새로운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해구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길, 장사, 영업길이 너무 막혀서 이제 미끄러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대주 운세로 봐서는 모든 걸 이때까지 하던 거는 다시 접고 새 출발하라는 운이 지금 너무 많이 좋은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2, 3개월만 조금 고전하시며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실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조상이 너무 앞을 서서 너무 끼니까 너무 악내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풀어주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덕이 되실 것 같아요.